오랜만에 둘이 나와보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브로맨스 아닙니까? 그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인플란트 해가지고. 정말 우울하다.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어딘지 알아? 양평 아니야 여기? 아니, 양수리. 양수리. 양수리가 양평인가? 아, 여기 사실 내가 옛날에 자주 왔었지. 왜?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 아, 그분? 나도 가봤지, 그분. 아, 그래? 아, 가봤죠. 가봤었어? 네. 아, 갖고 놀러 왔었는데. 네. 그분이 군 대체본부도 여기서 했거든. 그냥. 너무 웃기지 않아? 웃긴다.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린다. 방송이라다가 갑자기 여기서 네. 군 대체본부. 아, 군 사장님. 아유. 역시 사장님 같다. 우리가. 와,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또 우리.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밥을 좀 먹고 가려고 그래, 그래. 밥집을 한번 이렇게 또 가야지 맛있는 데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만나러 가보자 그래 그래 가자 여기야 야 이런 데가 원래 진짜 맛있거든 아, 숨겨져 있는 뭔가 정말 없을 것 같은 곳에 동네 분들이 아마 여기서 장사를 하셔서 아마 더 훨씬 집밥 같은 느낌 있지 않을까? 아 능이 토종백수 맛있겠다. 저희가 저랑 종민이 형이 아시는 분이 이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뵐 겸 바람도 쐴 겸 뭐 야외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이분이 안 나오니까 자꾸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밖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 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랑 알고 지냈었고 그럼요. 한창 때 스케줄도 정말 같이 많이 하고 많이 했었고 네. 회사도 뭐 잠깐 같이 있었었고 네 맞아요 눈치 챈 사람 있을 아니, 거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댓글 달아야 돼요 아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 진짜 힌트인데 약한 거 같고 별명이 양평이 하얀이라고 양평이 하얀이라고 하얀 이. 아, 이 정도면 이제 아실 분은 아실 분 아니겠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얀 이. 임플란트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 아. 다 된 건가? 아, 형. 놀러 오면 이거야. 닭볶음탕이지. 와, 잘 먹겠습니다. 하얀 깊숙이 양념이. 와, 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진하고 쫀득쫀득한 토종닭의 맛이 납니다. 잠깐, 나 이거 캠핑 한번 가자. 아, 가야지 이제 봄 내고. 또 남자끼리. 아, 좋아. 한번 가자. 여자분들도 불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다니는 노즈 스타일로 한번 남자들끼리 한번 가자. 노즈 스타일로. 아, 오케이. 노즈끼리 둘이 한번 갈게요. 노즈 캠핑으로 한번. 아, 저야 뭐 언제든 환영이죠. 신지호 아. 전해볼까? 왠지 연락이 왔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습니다 예. 고열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저랑 종민이 형이랑 둘이 왔어요 두 분이서 촬영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처음이? 아니 지금 그랬잖아 뭐해? 너 백가 집 너 가게 가고 막 그 아 쫑같이 아 쫑같이 그게 와 똥같이 그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니까 우리는 괜찮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 제작진분들이 내가 많이 안 나왔어 생각보다 그 똥같집을 백갓집으로 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때? 그건 아 역시 국물이야 아. 응? 국물이 내 말 좀 형은 어때요? 그래도 방송하고 운동했어 사이클 살이 빠지니까 근육 같이 빠지고 무리하게 빼면 진짜 확 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요즘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건강 유튜브 그게 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굶지 말고 드시면서도 입술 조절만 잘하셔도 뭐 있어? 너 뭐 있어 그냥?
저는 저 앨범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걔도 그 준비해왔던 것들 있잖아. 아, 그거 이제 편곡 다 들어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도전해. 도전하려고. 그래도 캠핑도 못 가고. 캠핑을 못 갔다고? 네가 캠핑을 야 이번에 아예 인생을 걸었구나 거기에. 아 인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올해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잘했네. 나중에 너 솔로로 여기 코치텔레비전 한번 그 너만의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곧 보여드릴게요. 백가 사실 혼자 막 무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성인식이나 있지 뭐. 아 시끄러. 성인식이나 있지 뭐. 아 시끄러. 아유 맛있네. 와. 물이 왜 이렇게 달아? 코르스 세시래. 코르스 세시래. 말 물이 단데? 에 코르스 코르스. 코르스 세 맞네. 맞냐? 코르스 세물이야. 코르스 세물이야 뭐. 다 먹었어? 응. 그러면 우리 여기 조금만 걷자. 여기 여기 좋잖아. 커피숍 있나? 한번 있을 거야. 좋았어. 아, 확실히 은재 형 한 시간만 나왔는데 공기가 다르네. 당연하지. 와 여기는 숲이잖아. 어 그러게. 와 진짜 이렇게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야 오랜만에 둘이 나와보는구만. 그러니까 야 이게 브로맨스 아닙니까? 남자들만의. 우리가 사실 둘이 성격이 안 맞잖아. 너무 다르지. 취미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만날 일이 없어. 아니 그치 뭐 공감대가 별로 크게 없어가지고 일해, 근데 우리는 워낙 일을 많이 해서 같이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치. 일하면서 더 많이 보니까 그치 그치 너무 좋다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와 커피 어 형 카페 있네. 어 여기 네 여기 가자. 그래 아 하필 베이커리 카페야. 빵 먹고 싶은데. 아 먹어야지. 참아야지. 난 안 돼 난 안 돼 참아야 돼. 야 빵하고 야 형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잖아. 응.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먹어도 돼. 칼로리 빵 계산해서 먹으면 된다니까. 아, 떡볶이는 당과 탄수화물의 결정체라. 안 돼 안 돼 참아야 돼. 아 뭐 뭔 일 있어? 아 저 4월 달에 의류 브랜드 모델이 돼가지고 뭐 오씨.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야 백가가 제일 잘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갖고 지금 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야 핑크 1초 티즈가 나가고 아로하가 너무 좋았다. 아 저 아로하 좀 내가 아쉬웠어. 다시 한번 불러야 돼. 왜냐면 약간 좀 감미롭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사에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말을 감미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담담하게 할 것이냐. 그치. 뭐 그 차이겠지. 어두운 불빛 아래 이거 요거는 약간 담담한 거고 어두운 불빛 아래 요건 약간 좀 연하게 한 거 느껴지니? 느껴지니? 아 가수 되고 싶다. 아 가수 되고 싶다. 진정한 가수가 되고 싶다. 욕심난다. 진정한 가슴. 요즘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라든지 양지은 씨가 우승한 거 봤어요. 아 이번에 우승했잖아 미스트롯. 왜? 아니 모르는데. 아 양지은 씨 몰라? 그래서 저는 또 TV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지. 조지? 장들레. 장들레? 네. 댄스? 어쿠스틱? 밴드? 아니야 밴드 아니야 솔로예요. 그리고 장들레 오효.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조지랑 소수빈. 오 그래 한번 봐야겠다. 네, 뭐 진짜 음악도 너무 뛰어나고 노래 너무 잘하고 그래서 두 분이서 대화가 되는 게 신기해요. 잘 보면은 대화하는 거 아니야?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아는 거 얘기,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 했을 때 그 핑퐁이 안 돼. 핑핑만 해. 정말 우울하다. 근데 저는 요즘에 연예인분들이 사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연락이 와요. 왜? 캠핑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캠핑 관심 있으시는 분들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가다 홍철이 형 만났는데 홍철이 형이 홍철이? 어 홍철이 형이 야 백가 너 나에게 캠핑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그게 많이 한다면 가게 데리고 가달라고. 그 얼마 전에는 그 배우 지창욱 씨가 회사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백가님이랑 너무 캠핑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서 뭐해? 이야. 네, 그리고 그 가서... 아 도경환 씨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 도경환 씨가 저한테 진짜 많이 연락이 와요. 어. 너무 많이 연락이 오고 캠핑 같이 가고 싶다고. 윤정 씨도 있는데. 아, 그, 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저를 되게 굉장히 저를 리스펙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약간 현실 높일 수도 있고. 아, 왜 육아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저랑 친분이 없어진 분들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조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네,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늘물만 파다 보니까. 김태호 PD님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캠핑을 좀 좋아하시나 보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와 진짜. 어, 한번 연락해봐. 연락처 아는 알지. 연락서 뭐 한 캠핑 관심 있으시면 얘기하라고. 아 그래 그래. 해달라고. 아.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하자고. 낯가려가지고. 지금 해. 네. 아 너무 멋지신 분이고. 아. 알지. 근데 저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선뜻 또 연락 못 드리겠더라고. 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호두 과자? 맞아. 호두 과자? 호두. 네. 와, 맛있겠다. 야,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이거 여기서 직접 한 거라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방금 한 거야, 그냥. 바로. 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 맛있어. 그냥 맛있다. 뭐. 와 호두가 엄청 큰 게 들었어. 아 이거 역시 아끼질 않아. 이거 보시면 호두가 그냥 반알이 들어가 있어. 호두가 나 진짜 좋아. 호두가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3월 달은 참겠습니다. 와 진짜 좋아하거든요 호두가 특히. 근데 알죠? 다이어트 할 때 한 번 미치잖아. 오! 막 지금 막 주체 못해요. 막 너무 먹고 싶고 막. 아. 진짜 맛있지? 네, 막 흔들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감동이잖아요. 하나 드셔.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일단 요 끝머리 한 맛은 봐야 될 거야. 우리가 사실 호두 쪽 먹어봐. 반 먹어. 이제 호두 쪽 있어. 일단 열어볼게. 뭐 얼마나 큰 호두가 있길래. 와. 장난 아니지? 빵보다 호두가 바이래가? 와 대박. 이거 진짜 왕호두네. 호두가 또 지방이라서 먹어줘야 돼. 맛있지.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으라고. 계산하고 내 기초 대사량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니까요. 와. 더 먹어서 그런 거지. 응? 네, 오늘 일단 이거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 진짜 원래 안 먹는데 네, 이 정도만 하나라도 먹인 거 어디냐. 아, 진짜 맛있다.